한예상 탈출 신선함과 다채로움이 묻어나는 아이넷TV 가요 대축제. 안녕하세요. 진행을 맡은 박주영 미숙 인사드립니다. 아 미소씨 오늘 제가 미소하게 아름다워 보입니다. 아 미소씨는 그 사람마다 그 잊지 못할 순간들이 있는데 미소씨는 네. 어떤 순간이 잊혀지지 않았던가요? 저는 제 첫 앨범을 받았을 때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겠어요. 아, 첫 앨범을 받았을 때? 네. 그렇죠. 누구나 그 가수라면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도 1집을 받았을 때 저희 아버님 산소에 이 CD를 갖다 놓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그 기억이 떠올라나는데 물론 그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아마 그 가수들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들은 맞아 비소 씨처럼 첫 네. 앨범을 받아들였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처음 무대에 섰을 때하고 똑같은 건데 오늘 이 가요 대축제를 통해서 오늘 이 무대가 잊지 못할 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수분들도 찾아와 있습니다. 네. 그 가수분들이 이 무대에서 힘을 얻고 네. 큰 가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. 그럼.